Oh. So, 얼마인지 좀. 네. 400이요? 2속 이카로스 망토 400. 현재 자본 29만원. 원래 2속은 비싸요. 예, 원래 2속은 비싼데 400 정도라고 생각하고 보내려면 그 이후에 한다고 쳐도 2속 이카망토는 좀 필요한데 헌터라 2속 안 써도 돼서 다행이다. 헌터랑 사수 둘 다 필요한데 왜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지? 아 스로스트 때문에 진짜 스로스트 한 레벨 100대 찍거든요. 스트레이프하고 그런 거 다 있는데 스로스트 찍을 스킬 포인트가 없거든요. 자 오늘 해볼 건 뭐냐면 일단 제가 한 말씀 드릴 게 있습니다. 생소하실 분도 계신데 엘라스가 나온 시점에서 정말 소소한 혜택인데 자 석궁 전용 강철 화살을 쓸 수 있습니다. 본 대륙에서는 공격력 1짜리 청동 화살을 썼는데요 여기 와서 강철 화살로 바꿔서 공격력 1이 더 올라가서 저의 노목은 11로 쳐주시면 안 될까요? 자 2 더하기 9는 11. 아 흠치년 차단함. 네. 그리고 저는 오늘 해볼 게 뭐냐면요 제가 일단 어제 죽숲을 가봤는데 5분당 경험치가 대략 34,000 정도 먹습니다. 그 사냥터와 쌍벽을 이루는 사냥터가 하나 더 있죠. 906 사수도 거기서 진짜 사냥 잘한다는데 거기를 오늘 가보려고 합니다. 근데 어떻게 가냐? 다시 뭐 탑 올라가야지 뭐. 그럼 011 노목의 강철 석궁이면 13 아닌가요? 정확히 파악을 하셨습니다. 소울에로우에 청동화살 안 먹던데 근데 공격력은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솔직히 이게 적용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스공은 올라가요. 스공은 올라가는데 딜이 안 박힌대요. 그럼 그냥 간지로 가지고 있자. 자 동사무소급 골든크로우를 끼고 있는 사수. 동사무소급도 어디 가서는 꿀리지 않거든요. 근데 이게 방송하시는 분들이 다 국가 권력급이다 보니까 아니 내가 그로스야고 제대로 만들어가지고 내가 읍내급 정도 가볼게. 자 여기서 마을견서 쓰면 되죠. 아까 안 써지신다는 분 원래 옛날엔 안 써지는 게 맞는데요 메렌에선 써집니다. 이거는 모두를 위한 패치라고 할 수 있죠. 이거는 불평할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. 여러분 참을 수 없는 거 하나 있네. 자 일단 제가 지금 기타 창이 뭐 많진 않지만 이렇게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가지고 찰리 중사님이 여기 있죠. 일단 거래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솔직히 어제 좀비 어금니 개많았는데요 모르고 다 팔았습니다. 자, 예,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나오냐? 현자의 물락 10개요. 뭐 나오냐? 전사의 물락 15개요. 페페부리로 간다. 금의 원석 2개요. 화이트팽의 꼬리 100개요. 오리알콘의 연속 7개요. 아 미친거 아니야 이거? 아 잠깐만 그냥 상점에 파는게 더 비싸겠다. 아, 아니 여기서 누가 뭐 전민 준다길래 전민 뭐 주긴 하죠 낮은 확률로. 자 그러면 뭐 헥터의 꼬리 계속 하십시다. 전사의 물약 15개요. 이게 메이플식 가차긴 가차가 맞긴 한데 구름공원 가도록 하겠습니다. 아 저 그리고 특급 홍보. 어제 헥터 잡다가 천선백군 나왔거든요. 드디어 기어나온 천선백궁 일단 한번 껴보자. 본대륙에서는 없어가지고 사람들이 적선백궁밖에 안 끼고 있었는데 적선백궁이 아이온 호크 같아서 나와가지고 은근 비쌌죠. 자 천선백궁 들어간다. 와우 멋있는데? 머리 좀 빼달라고요? 됐지 50세트 완성이야. 예. 이건 괜찮거든. 빨간 약을 먹여버렸. 청선백군 플러스 흑마로 덱스 4짜리 궁수 패키지 세트 팔아요. 특급 소식 하나 더 있습니다. 페페한테서 지금 내가 끼고 있는 모자 하늘색 버전이 나온다고 합니다. 아이고 벌써부터 꿀 캐고 있는 사람이. 열기가 뜨겁습니다. 네. 70일 어세신? 면접 보는 중. 사실 맞는 말이긴 해. 랩차가 좀 나가지고 탈락? 방송인이라 겹사로 못 쫓아내는 게 아쉬우면 개추. 아 아니야 저는 방송을 만약에 안 했어도 저는 사람이랑 같이 사냥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. 서로 손해야 서로 손해. 자리를 내가 뺏을 수 있어도 나한테도 손해야. 빨리 그냥 다른 데로 가는 게 맞아요. 그러니까 채널 변경이나 좀 빨리 됐으면 좋겠어. 갈 테니까. 아 파티를 하자는 건 아닌가 보다. 파티 없이? 땡큐야. 오히려 좋아. 자 일단 가볼게요 파티 없이. 근데 파티가 없으면 내가 회의가 좀 필요하긴 한데 저분이 그러니까 저거 지금 이렇게 돼있는 지금 꺾인 저 부분을 다 한다는 거고 내가 여기 1, 2층을 하라는 거 같은데 뭐 그럼 오히려 좋죠. 네. 제 수공은 159 드레이크 피 먹은 기준으로 159입니다 위층 전사 혼자 미는 거 빡센다고요? 아니 근데 솔직히 여기 4인 파티로 하는 건데 저도 하고 싶은데 사람들이 안 와가지고
아 여기 1층만 비어있는 그런데 없나? 아, 906 법사 금지야? 내가 봐도 여기는 뭐 썬콜이 와봤자 솔직히 표도나 궁수보다 더 잘 잡진 않을 테니까. 아이 참 진짜 썬콜은 못 말려. 아니 근데 러스터픽씨가 내가 알기로는 반감이 엄청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? 한번 보자. 냉기, 전기, 성속성 모두 강화되잖아. 다 죽습 썹들 중이라 906 얼릴 없는 표도들이면 개추. 표도들은 그냥 일로 와라. 왜 자리 많잖아, 일로 와. 뭐해 거기서. 표도는 죽습 1 설거지 자리 말고는 갈 데가 없더라고요. 그러니까 잘 안 껴줄 걸 아마. 야 레벨 79야 가자. 원킬은 자신 있어요 저. 아 3,4층 피곤해서 확정 원킬이 아니라서 뭐라 말을 못하겠네. 최고점은 내가 더 높을텐데 평균은 비슷할지 모르겠는데. 형님 죽습을 언제나 열려있습니다. 김그리님 혹시 그 죽습 몇이세요? 아 저 지금 지인분이 같이 하자고 해가지고 일단 여기 서버 좀 뚫어보게요. 아이고 제 지인분인데 페어프로 좀 끼고 있네. 진짜 이카루스 망토를 훈지한다고요? 아 이카루스 망토 사오라는 거구나. 이속 이카루스 망토 400이면 된다고 해가지고 아 450만원이야? 제가 그럼 방송 끝나고 바로 가져오겠습니다. 자 5분 바로 재볼게요. 저분은 스피어맨이시고요 제 지인분이고 지금 헤이스트 주시는 것도 같은 분이라서 좋아요. 동사무소급 골든크로우 맛 좀 봐라 이 새끼들아. 아 1층 잘 잡습니다. 잘 잡아요. 크로코랑 동급 정도 될 거예요 아마. 여기는 4인 파티가 사실 가장 이상적이긴 한데 뭐 그냥 이렇게 2인 파티로 해도 될 것 같아요. 아 근데 1층을 가고 싶어하는 마음은 다 솔직히 이해가 가긴 한다. 저 중간중간에 뚫려 있으니까 밑으로 떨어지잖아 생각해보니까. 아 경험치 3만이요. 아 잠깐만 풀파티가 아닌데 이 정도? 다시 잡아야겠다 다시. 네, 더블샷으로도 은근 원킬은 잘 나는데 한 마리씩 잡는 경우가 잘 없으니까. 아 점프했는데 이 가운데로 빠지면 좀 이러면 경손실이죠. 29,000 격차가 좀 있긴 한데 그냥 28,000 적어도 28,000은 먹는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모아연님 있어서 사수 인식 이 정도지 없었으면 페이지급 인식이었음. 아 진짜 너무 억울해요 진짜. 4차가 안 좋아서 그렇지. 그러니까 내가 레벨 119까지만 한다니까요. 4차 전까지는 사수 좋은 거 누구나 인정하는데 인정 안 한다니까 사람들이? 응 팔불신 이러고 말아요. 메이플은 인식 엄청 따져. 일리움도 똥캐라잖아 맨날. 아니 근데 경험치가 약간 터무니없이 높다 보니까 좀 안 믿기는데? 어떻게 저렇게 오르지? 내가 어제 계산을 잘못했나? 다들 높았던 수치만 기억해서 그래요. 아 저게 정답이야. 여러분 이게 본 메이플에서도 만약에 뭐 전분 키고 6분에 1900마리 먹었대. 근데 솔직히 못 먹을 때도 많거든요? 근데 가장 높은 게 평균치라고 생각하거든. 이게 약간 매붕이들 특징인데 가장 높은 걸 평균이라고 생각하는 게 그 전분을 키면 진짜 온몸에 있는 힘을 다 끌어모아갖고 존나 열심히 사냥하거든요? 근데 솔직히 2시간 내내 그렇게 사냥 안 하거든요. 낮을 때 아니 이번엔 내가 집중을 못했어 낮게 나온 거야 다시. 저게 맞다. 저게 맞아. 이래놓고 존나 높게 나오면 응 5분의 4만이야. 응 형은 고점만 기억해 형이야. 안돼 나 지금 재고 있단 말이야. 안돼 날 도와줘. 활치기 하게 하지마. 이거 아니야 다시. 아 활치기 너무 많이 했어 다시. 아 더블샷으로 한방 안나서 다시. 파워너백 이 새끼야. 파워너백으로 마무리해야 되는데 한방에 죽지 않았어 다시. 어지럽네요. 네. 아 안죽었어 잠깐 다시 파워너백. 파워너백 진짜 다시 해야겠는데? 그냥 5초만 사냥 더 하면 안 될까요? 1시간으로 하고 12로 나눠버린다고요? 아 저건 좀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1시간 동안 풀 집중하기 좀 힘들어서. 1시간으로 5분 나눠보니까 4.2네요 4.7은 고점인 듯. 4.2도 높은데? 4.2도 믿기지 않는 수치인데? 그러니까 나 5초만 사냥 더 할게. 저 논란 잘 모르겠고 5초만 사냥 더 할게. 5 4 3 2 자 제가 의도한 건 아닌데 그 계산기에서 모르고 이거 취소를 눌러버렸네. 다시 재버렸.
이런 식으로 일제백 채워본 사람은 개추. 나 마리스 제다가 일제백 채워본 적 개 많거든요. 아 이게 아니야. 도자기를 깨며 28,500. 전 여기까지 가봅니다. 빌어먹게 신세졌습니다. 총총.